근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임영웅 씨가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할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앵커리 톡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앵커리 이현경입니다. 네, 똑 오늘도 이독실입니다. 그걸로 하기로 했어요. 톡으로. 떡입니다. 예, 앵커리의 떡TV입니다. 네. 그럼 이독실 씨가 주인공이네요? 아닙니다. 앵커리 떡 함께하는 크로스. 그렇습니다. 크로스. 네. 아, 오늘 임영웅 씨와 관련된 얘기를 해주겠다고 저를. 네, 제가 오늘 요거 를 오는 날, 녹화를 오는 날에 네. 항상 레귤러하게 그 라디오 방송에 나와 있습니다. 네. MBC에서 하는 네. 손경제 플러스, 손에 잡히는 경제 플러스가 있는데, 거기서 오늘 이제 박정호, 교수님. DJ가, 교수님이, DJ가, 예. DJ 정호와 함께 오프닝을 하는데 거기서 임영웅 씨 얘기가 나와서 좀 놀랐어요. 오프닝은 임영웅 씨 얘기를 했다고요? 거기서 이제 원래 경제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의 이제 음반 시장 같은 것도 어떻게 흘러가는지 연예계를 얘기를 하면서 임영웅 씨가 지난번 그러니까 히어로 앨범이 몇만 장이 팔렸고 네. 수익이 얼마가 있었다. 네. 근데 콘서트 수익이 이렇게 나온다.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임영웅 씨를 포함해서 이제는 가수들이 노래를 부르고 음반을 파는 것도 좋지만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네. 행복하게 하는 것이 오히려 이제 주가 된것 같다. 그거에 샘플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그거의 어떤 하나의 모습으로서 롤모델로. 롤모델로서 임영웅 씨가 나왔고요. 네. 그 라디오에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서 나왔었습니다. 드라마는 어떠시던가요? 저는 두어 Do or Die? 일주 알았는데 네. 사랑은 늘 도망가. 나와서 오히려 잔잔하게 예. 팬들의 사랑이 아닐까. 그렇죠. 정말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팬분들의 사랑이 없으면 이제 힘듭니다. 지치고요. 꺾이면. 그렇죠. 제가 이제 팬분들이 없어서 힘들고 지친 거랑 비슷한 거죠. 아는 꺾이고 소리입니다. 싶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이덕씨 씨 팬이 진짜 많습니다. 근데 여성 팬이 많지 않다는 걸좀 서운해 하시는 건가요? 그렇진 않습니다. 예. 네.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이 있으면 너무 좋고. 네. 그냥 보면 에너지를 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임영웅 씨에게 팬들이 에너지를 주는 것처럼 팬분들도 오늘 그 성경기에서 나왔던 것처럼 네. 임영웅 씨가 하는 행보를 보면서 행복을 맞아요. 느끼고 에너지를 받고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선순환. 예. 예전에 이 덕질이라고 하는 게 좋지 않은 이미지를 가질 때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삶을 윤택하게 해주고 또 즐겁게 해주는 좋은 에너지의 원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양성 피드백. 파지티브 피드백이라고 하죠. 걔도 좋은 순환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아, 양성 피드백이요? 네. 그건 어디 나오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음성 피드백은 뭔가 넘어가려고 하면 누르고, 너무 내려가려고 하면 올려주면서 적절하게 유지하는 게 음성 피드백인데, 양성 피드백은 시너지라고 흔히 말하죠. 아, 네. 점점 높아지는 거예요. 임영웅 씨는 팬분들에게 사랑을 받으면서 힘을 얻고, 네. 힘을 얻은 임영웅 씨 때문에 팬분들은 또 기쁨을 얻고, 네. 그러면서 다시 또 힘을 얻고,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슉슉 로켓처럼 이게 양성 피드백이거든요. 예. 지금 그런 상황인 거죠. 지난번에 저희가 이독실의 과학 이야기가 나가고 나서 팬분들께서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과학 이야기가 어려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빠져드나요? 이런 얘기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학교에서 시험을 본다 그러면 모든 게 어렵지만 맞습니다. 예. 재미없어지고요. 그쵸. 근데 그분들의 또 고충은 이해가 갑니다. 교양으로서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가르쳐야 되는데 네. 내가 생각할 때 우리나라의 문제는 우수한 학생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건 알아야 돼라고 하는 걸 문제로 내면 다 맞아요. 그럼 그중에서 우열을 가려야 되거든요. 아, 시험을 봐야 등수를 네. 가려야 되니까. 그렇죠. 어느 정도 이제 우열을 가려야 되는데 평가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기능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정말 핵심을 우리 물어보지 않아. 핵심을 물어보면 다 만점입니다. 그럼 그중에서 어쨌든 간에 조금 더뭐 우열을 가리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두 핵심은 알고 있으니 조금 더 이제 사이드로 가다 보니까 사실 좀 재미가 없어지는데 생각해보면 우리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았다라고 생각하면요. 네. 핵심만 물어볼 거예요. 미국처럼. 미국의 이제 정말 잘하는 학생들을 빼고 중고등학교의 어떤 교육 수준 같은 걸 보면 생각보다 되게 떨어져 있거든요. 네. 그 친구들한테는 뭐 예를 들면 한국이 어디 있는 나라냐? 1번. 남아메리카, 2번 유럽, 3번 아시아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문제가. 네. 그거 맞추는 학생의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니까. 근데 우리는 미국의 주가 몇 개가 있는가?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거죠. 너무 쉽게 내면 다 아니까. 그래서 한국이 우수해서 그렇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평소에 이덕실 씨가 늘 주장하는 바예요. 우리나라가
이 땅이 좁은데 천재가 너무 많이 너무 살고 있다고 이독실 씨가 늘 평소에도 저한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예,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 과학 커뮤니케이터입니다. 어, 이건 진심입니다. 네. 아, 진심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이번에 그 뮤직비디오 두얼다의 뮤직비디오 메이킹 필름을 공개를 했어요. 네. 이명 씨가 그러면서 이제 뮤직비디오 찍는 게 되게 힘든가 봐요. 며칠을 거의 밤을 새가면서 촬영을 하니까 집에 가서 너무 피곤해서 그런지 목욕물 받아놓고 우주 유튜브 보면서 잠들고 싶다. 야, 그 떠다니는 느낌, 우주 유영하는 느낌을 네. 느끼고 싶은 거죠. 네. 아니, 그 우주 유튜브를 보면서 잠이 들 수 있습니까? 어, 그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 유튜브 중에서 우주의 아름다움을 표현해주는 유튜브 네. 같은 것도 있어요.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 꼭 우주가 아니어도 돼요. 밤하늘을 보여주는 아, 그런 유튜브가 유튜브도 있어요. 그걸 네. 해놓으면 하늘이 반짝반짝합니다. 심지어 어떤 것들이 있냐면 예를 들면 하와이에 네. 8며칠 그걸 실시간으로 그냥 보여줘요. 왜 하와이냐면 하와이의 높은 고도 거기에는 굉장히 많은 천문대들이 있습니다. 너무 공기가 막 깨끗하니까 다른 것들이 없으니까 오염물질이 없으니까 네. 거기서 우주를 관측하기가 좋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서 찍어놓은 영상을 그냥 켜놓는 거예요. 비슷한 것들이 어디가 있냐면 아마 가고 싶은 곳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한다면 뭐 뉴욕에 있는 타임스퀘어를 가고 싶다. 그럼 네. 타임스퀘어를 항상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CCTV를 켜놓는 분들이 있고요. 맞아요. 파리가 너무 좋다라고 하면 네. 정말 저 뒤에 에펠탑이 보이는 곳을 고화질로 찍고 있는 CCTV가 있고요. 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서울의 어떤 아름다운 부분을 항상 실시간으로 찍고 있는 것들이 송출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 많은 분들이 TV 좀 큰 거에다가 그걸 띄워놓고 그냥 공부를 하거나 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거기 있는 것처럼. 밖으로 나가면 샌드강이 있는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임영웅 씨는 우주를 너무 사랑하니까 특히나 이제 욕조에 들어가서 욕조가 요만하진 않을 것 같지 않습니까? 임영웅 씨 욕조가 집이 크겠죠. 그쵸, 크겠죠. 예. 그럼 그 안에서 이제 우주 여행하는 느낌을 받고 싶을 때 밤하늘에 반짝거리고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들을 네. 보고 있지 않을까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지난번에 임영웅 씨가 그 과학에 대한 책을 썼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서로 잠깐 했었잖아요. 근데 아마 다른 건 몰라도 임영웅 씨가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을 할 것 같아요.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PD님이 물어봤어요. 혹시 우주와 관련된 다큐멘터리 내레이션이 들어오면 할 거냐? 근데 당연히 한다고. 숨도 안 쉬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저도 예. 하고 싶은데 이제 저희 경쟁자가 되었네요. 뭐 경쟁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출연을 하시는 게 저는 내레이션마다 출연을 하시는 것이 출연도 좋습니다. 아, 예. 이영 씨는 같이 하면 좋겠다. 티켓다카 하면서 예, 그럼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제가 뵈러 갈게요. 네. 네. 정말 좋을 것 같은 게 이영 씨 목소리가 진짜 좋잖아요. 아까 들어봤잖아요. 사실 목소리가 그렇게 좋은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런 목소리까지 좋으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머리가 그렇게 좋은데? 이영 씨는 왜 모든 게 다 갖췄죠? 거긴 몰빵이니까. 아니죠. 사람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그냥 노래를 잘하는 것도 있지만 발성 자체가 진짜 편안한 발성 있잖아요. 저는 네. 강의할 때는 좀 좋을 수 있어요. 탁탁 꽂히니까. 네. 근데 다큐멘터리 같은 거에 어떤 우주의 신비로움과 아름다움과 어떻게 보면 평안하면서 무서운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줄 때는 임영웅 씨 같은 그런 정말 편안한 목소리가 좋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는 정말 최적화된 것 같고 또 요즘은 그렇더라고요. 어떤 연예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내레이션을 하게 되면 정말 성우분들이 하는 것처럼 정말 절제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감정을 드러내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게 훨씬 자연스럽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 면에서 진짜 임영웅 씨가 아마 제가 PD라면 임영웅 씨를 모셔서 내레이션을 시킬 때 그 장면 처음 보여줄 때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감정 그냥 말씀하세요. 예, 그렇게? 좋은 생각이에요. 편집했을 그렇죠? 때요. 예. 그러면서 어떤 장면에서는 내레이션 해야 되는데 하고 이렇게 보고 있는 그게 훨씬 더 감정 전달이 많이 되죠. 그렇죠. 예. 특히나 처음 보는 분이 아니고 우주에 관심이 있는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겉돌지도 않을 거고 그런 면에서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일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예. 내레이션은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자연스러워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자연스럽다고 하면 아무것도 안 해 놀아봐라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그냥 자연인 거고 그 자연인 거고 자연스러운 건 원래 절제되어 있 때 듣는 사람이 편안해야 된다라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이거든요. 그럼요. 그래서 네. 원래 내레이션이 그 연기하는 것만큼이나 어렵습니다. 뭐든지 절제돼서 하는 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근데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벌써 이미 전화가 갔나? 아 있지 않을까요? 섭외가 이미 벌써 된 것 같다는 생각이 그냥 문득 든 거예요. 그러니까 PD님도 그런 질문을 하고 임영웅 씨는 모르겠습니다만 스포의 제왕이기 때문에 이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게 없으면 굳이 보여주지 않았을 수도 있고 네. 혹은 이번에 그런 질문과 답을 계기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우주 다큐를 계속 만들 수가 있대요. 우주 다큐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칼 세건의 코스모스처럼 꼭 네. 대장만 나올 필요는 없어요. 우주에서 일부분을 보고도 만들 수가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이제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네,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있죠? 예. 그 안에 이제 우리나라도 참가를 하고 있는데 그게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한 다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네. 공영방송에서도 만들 수 있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을 내레이션을 쓸 것인가 네. 여기서 내레이션도 단순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뭐 자연 다큐랑 좀 다르게 뭐 질문도 하고 이렇게 받고 이런 내레이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할 때 제작자들이 고민을 하는 거예요. 누굴 쓰면 더 많은 사람들이 볼 것인가. 그렇죠. 임영웅 씨는 계속 어필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뮤직비디오만 봐도 정말로 우주야, 배경이. 그러니까 좋겠다. 그리고 임영웅 씨의 장점은요. 특정 나이대 사람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젊은 분들도 좋아하고 나이든 분들도 좋아하고 모두가 좋아해요. 싫어하는 분이 없으니까. 안티가 네. 없잖아요. 맞아요. 이런 분들이 가장 어떤 내레이션을 쓸 때 좋지 않을까. 당연하죠. 본인이 내레이션을 하면 얼마나 파급력이 있다는 거를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빨리 우리가 우주 다큐멘터리 하나 만들어서 제안을 한번 드려봅시다. 궤도님한테 전화하세요, 빨리. 그러니까? 예, 궤도님한테 전화해가지고 우주 다큐를 빨리 만들자고 해요. 아니, 만들면 되지. 우주 다큐 만드는 게 뭐 어렵죠. 어렵죠. 어렵지만. 아니, 그림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 우주를 어떻게 넣어요? 어떤 우주를요? 예를 들어 자연 다큐멘터리는 가서 찍으면 되잖아요. 우주 다큐멘터리는 다큐멘터리의 방향마다 달라요. 예를 들면 ISS 그 우주 정거장에서의 삶을 가지고 다큐멘터리를 만들 수도 있고 아폴로 11 50주년을 기념해서 네. 그 아폴로 11호가 착륙하는 과정을 그린 다큐멘터리도 있었고 코스모스처럼 그냥 아예 이 광활한 우주의 여러 가지를 보여주는 다큐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자기 각자의 시각이 들어간 다큐도 만들 수가 있어요. 나사에서 만든 수많은 이미지들이 공개된 것들이 있어요. 아. 이걸 가지고도 만들 수가 있고 요즘은 시뮬레이션이 가능합니다. 네. 어떤 프로그램을 잘 써서 물론 여기 이제 상업적으로 하는 건 쉽진 않지만 여기서 예를 들면 A에서 지구에서 발사된 우주선이 어디로 가는 여정에서 바깥에 어떻게 보일 것인 것들이 다 시뮬레이션이 가능해요. 아, 시뮬레이션을 해볼 수 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이 안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들 그러니까 다큐멘터리는 가능은 한데 네. 당연히 이제 지상파라든가 제대로 된 데 납품할 정도의 수준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죠. 하지만 중요한 거는 다큐멘터리 직접 가서 찍을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직접 로켓 타고 올라가면서 이렇게 꼭 찍지 않아도 수많은 소스들을 가지고도 만들 수 있고 합성해서도 만들 수 있고 흔히 말하는 되게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천문학자는 별을 보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천문학자가 별을 안 보면 별을 보는 건 아마추어 천문학자들이 관측하는 걸 좋아하는 거고 네. 그분들은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수치 해석을 하면서 그걸 갖고 연구를 하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주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꼭 내가 영상을 보거나 들여다보거나 뭐 망원경을 들여다보는 건 아니라는 거죠. 망원경 들여다봐서 알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게 아닌 숫자로 나온 걸 가지고 시간에 따라 변하는 걸 가지고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럼 누리호나 이런 데서 뭘 찍어서 보내준 거를 분석하는 분들이 그렇죠. 천문학자인 거예요? 누리호에서는 아예 그냥 공학적으로 갈 것 같고 왜냐하면 로켓이니까 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정말 뭐 우린 지구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지는 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다 네. 뭐 행성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네. 거를 이렇게 망원경을 보고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찍고 있는 것들이 있어요. 계속 거기서 주기적으로 밝기가 변하네. 근데 그 주기가 어느 정도가 되네. 아. 왜 그러냐면 행성은 안 보이거든요. 네, 그렇죠. 저 멀리 태양 같은 게 있어요. 별이 있어요. 근데 그 앞에 행성이 지나가면 네. 약간 어두워지겠죠. 당연히 그 별 앞에 행성이 지나가는 어두워지겠죠. 건 아니고 네. 점으로 보이는 별빛이 살짝 어두워졌다가 밝아져요. 근데 그게 주기적으로 나타나요. 네. 그럼 앞에 행성이 있구나라고 하는 거를 추측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우리가 망원경을 보고서 제가 어두워졌다 밝아졌네 이걸 직접 보는 것이 아니라 네. 쭉 오랜 시간 동안 찍어놓은 그 데이터를 보고서 이 별은 밝기가 어느 정도고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는데 그리고 저 색깔을 보니까 저 별은 수명이 어느 정도고 구성이 뭐로 되어 있는데 저 앞에 행성이 지나갈 때 밝기가 변화 그러니까 뭔가 밝기가 주기적으로 왔다 갔다 해 그럼 뭐가 가리네 네. 뭘까? 행성인 거고 근데 가릴 때마다 예를 들면 별빛의 색깔이 그러니까 스펙트럼이 달라진다고 하는데 별빛의 색깔이 살짝 변해. 네. 그걸 보면 아, 저 행성은 저 앞을 지나간 행성은 대기가 있을 수도 있겠구나. 네. 그 대기의 조성은 뭐겠구나 이런 걸 알아내는데 지금 이야기만 들어봐도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어렵잖아요. 당연히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근데
확실한 건 이거를 망원경을 보고 아는 건 아니라는 느낌이 들죠. 아, 제가 그 착각을 했던 게 뭐냐면 그 마이 리틀 히어로에도 나오는 제임스 웹 망원경 맞죠? 네, 맞습니다. 저는 그게 이렇게 돋보기랑 이렇게 얼룩덜룩 렌즈 들어있는 이런 망원경을 얘기한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촬영을 하는 거죠? 그럼요. 네. 아니, 근데 그런 렌즈가 있죠. 렌즈가 있고 촬영을 하고 있고 네. 촬영을 뭐 예를 들면 한번 쫙 들여다본다고 우리가 보이는 멋진 막 성운들 모습 있잖아요. 네. 나 모습이 보이는 게 아니고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합니다. 사진 찍을 때도 우리가 어두울 때는 찰칵 하고 찍는 게 아니라 자 여기 웃으세요 하는데 찰칵 하잖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막 움직이는 게 유령처럼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아 빛을 막 모으는 과정이 있으니까 네. 아, 휴대폰 맞아. 촬영할 때도 오래 걸리잖아요. 오래 걸리잖아요. 30분 동안 가지고 있어야. 네. 제임스 웹도 그렇고 예전에 허블 우주 망원경도 그렇고 심지어 몇 날 며칠 몇 주 동안 찍기도 해요. 아 빛을 모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땐 안 보여요. 네. 근데 그렇게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노출을 해놓으면 빛을 모으면 거기서 너무나 신기한 것들이 나타나는데 그래서 아마 유명한 것 중에 하나 제가 이 사진을 띄워드릴 예. 겁니다. 허블 울트라 딥필드라고 하는 사진이 있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이고 있죠? 예. 이 사진은 아무것도 없는 곳을 아, 이 설명을 드리면 임영 씨가 어떤 부분에서 경의를 느끼는지 약간 우리가 맛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지금 네. 보이는 사진은 뭐냐면요.